도심 속에 자리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200년이 넘은 성곽을 따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일상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이곳에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인파를 실감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행렬, 이들의 손에 들린 현수막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아주 특별한 축제의 현장입니다. 자동차가 사라진 도로 위로 느긋하게 달리는 자전거들. 상상하기 힘든 광경은 현실이 되고 사람들의 얼굴엔 즐거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흥나요, 흥겨워, 흥겨워. 행궁동은 걸어서. 행궁동은 걸어서. 10년 만에 재현된 차 없는 마을. 행궁동 주민들의 도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행궁동은 수원 화성 안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면서 오랫동안 발전이 멈춰있던 동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4,300여 명의 주민들 외엔 오가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는데요. 지금의 행궁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붐빕니다. 낙후된 마을이 이처럼 감성 가득한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 생태교통입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생각하는 생태교통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궁동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궁동의 변화를 불러온 생태교통축제가 10주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도로 기념 행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행사까지 남은 기한은 앞으로 한 달. 행사명은 당연히 생태교통을 또 느꼈을 때 잘 알고 계실 거고,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던 생태교통 수원의 10주년 기념 행사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변화된 행동 모습을. 2013 생태교통 축제, 어떤 계기로 시작됐을까요? 당시 수원은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넘쳐나는 차들로 꽉 막힌 도로는 환경과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행궁동에선 친환경 교통수단만을 허용하는 초유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는 저탄소 녹색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정책이 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가장 반하는 것이 자동차 공해입니다. 화석 연료로 달리는 자동차. 이것의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그로 인한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다양한 보행 환경 개선 작업에 이어 2013년 9월 한 달간 주민들의 차량 1,166대가 행궁동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 없는 마을 만들기에 성공한 겁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 최장 기간의 도전이었던 2013년 생태교통축제. 세계 각국에서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행궁동 주민들이 이룬 성공을 바탕으로 생태교통축제는 세계 각국에 전파됐습니다. 201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두 번째 축제.
We want to rewrite the history where people say, during that time, we had people who sat down and said the city must actually work in a way that it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it promotes people living together and all those things. And we're writing that history today. And then this, the Comobility Festival, it's one, probably first chapter into that history that we are writing. 생태교통 성지가 된 수원 행궁동 주민들의 의지를 요하네스버그에서 이어받았고 이는 다시 2017년 대만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생태교통 축제 개최지는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입니다. 我们透过盛典 我们高雄来示范如何用生态交通的力量，创造更安全宜居的社区，让市民朋友可以用更节能便利的方式在城市中移动。 새 도시를 통해 입증된 생태교통의 가능성과 눈부신 성과는 수많은 나라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중단된 생태교통축제. 하지만 생태교통축제가 남긴 유산이 있는 한 재개될 겁니다. 주민자치회 회의 열기는 오늘도 뜨겁습니다. 10년 만에 재현되는 생태교통 뉴페스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안에서 우왕좌왕 하는 거죠. 화장실 때문에 막 전쟁이 그쪽에. 지금도 주말이면은 이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네. 그때는 그거에 몇 배의 인원이 이제 몰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앱도 개발해가지고 어디에 화장실 설치돼 있다라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일단 협조 가능한 부분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시간 많이 갔네.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강원 씨. 미술관 옆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네. 행궁동이 좋아서 아파트 살다 이사 왔거든요. 저는 약간 꿈이 뭐냐면 동네에서 옆에 이웃이랑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삶이 계속 동네에서 되는 이런 걸 약간 꿈꿔왔거든요. 광원 씨는 몇 해 전부터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교통축제 당시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죠? 쿠사마트 사장님이에요. 10년 전 생태교통 페스티벌도 그때도 이 자리를 지켰고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동네에 바뀌는 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죠. 수원에서 가장 교통 편하고 또 산도 있고 팔달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사람 세계 참 좋은 데예요. 10년 전에 여기 막 공사하고 그럴 때 장사 안 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는 그런 거 됐어요. 내가 반대했어요. 당시에는 반대했다고요? 며칠면은 내가 아 이건 우리 이거 못 갔다 이거. 내가 현대교통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몰랐으니까 의미가 그냥 뭐 그쪽이었으니까. 개념조차 낯설었던 생태교통 획기적인 시도였던 만큼 그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일주일 열흘이면 이해가 가요. 근데 한 달이라는 얘기. 그럼 뭐예요? 여기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 손님들이 전혀 못 들어오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무슨 이게 나왔으니까. 특히 생업이 걸려 있던 상인들은 쉽사리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무작정 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전체 취지에는 100% 동감을 하는데 그때는 약간 도시재생이랑 같이 생태교통이 와서 온 동네가 공사판이었어요. 갈등도 있고 좀 어려웠다면 어려운 점이었고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라고 막 민원도 많이 올리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네. 당시 상인회 임원을 맡고 있던 이화 씨도 처음엔 반대가 심했습니다. 10년 전에 생태교통 페스티벌 때 되게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네, 저는 쌈따기였다가 생태교통 쌈따기였다가 이렇게 마을을 알게 되고 시청으로 가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어쨌든 막 가서 반대를 하고 가도 행렬하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집에 있으면 그 집 앞에 가서 징치고 상인들 간에도 조금 싸우고 이랬죠.
이화 씨의 마음이 돌아섰던 이유는 뭘까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선진국일수록 환경을 생각하더라고요. 환경은 미래에 빌려온 거잖아요.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의 엄마였는데 내가 떳떳한 부모가 되려면 이런 환경 페스티벌에 대한 거는 찬성을 해야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찬성으로 돌아선 건 맞아요.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엄청난 제가 비난은 받았었지. 북문서부터 종로 사거리까지 막는다면은 이 동네 차 못 들어오죠?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책 세우셨습니까? 먼저 생활고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장사가 아니고 주위 어른들이 좋아지겠더라고요. 동네가 조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어른들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했어요. 결국 이화 씨처럼 찬성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민 추진단을 만들고 집집마다 설득에 나섰습니다. 1년여의 기간 동안 이어진 주민 추진단의 활약 덕분에 격렬했던 주민들의 반대도 점차 수그러들었는데요. 그때 끈끈했던 전우들이 이번 생태교통 뉴페스타를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 초창기 멤버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덕분에 아유. 그때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맞아. 그만큼 땀과 눈물을 뿌렸으니 이런 변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도 생태교통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하려는 생각은 좀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때 주거하고 비주거 공간, 그러니까 비주거 공간은 사실 상업 공간이잖아요. 그 비율을 보면 내가 어디서 통계를 봤는데 한 2.5대 7.5 정도였는데 비주거가 더 많았다는 거. 비주거가 7.5. 7.5였어.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의 반대로다가, 네, 역으로다가 그렇게 됐어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차 없는 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녔는데 한 밤 10시까지도 차가 한 몇 대, 여러 대 있었어요. 근데 밤 12시 넘어서 새벽이 돼갖고 고리에 나갔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눈물이 핑 돌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 같이. 그래서 그때가 가장 감동적이었고 가슴 벅찼던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가끔씩 그때 얘기하면 서로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죠. 행궁동 주민들만큼이나 생태교통 축제에 성공을 바랐던 또 한 사람. 독일에서 날아온 콘라드 오토 짐머만. 전 이클레이 사무총장입니다. 2013 생태교통축제를 기획한 짐머만 전 총장은 직접 총감독까지 맡았는데요. 그는 생태교통축제가 행궁동, 나아가 수원시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It was not just a one-month event. And then it was over. And everything was like before. It was the starting point for urban renewal and an urban improvement that is for the benefit of people, people's health and people's social welfare. I anticipate that this will go further. So in the next 10 years, we'll see probably an even more livable neighborhood. There will be social changes. There might be a shift in the population.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혁신적인 친환경 정책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환경 수도 프라이부르크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의 상징 도심 속 인공수로 베히레는 도시의 열을 식혀주고 놀이터와 휴식처도 제공합니다. 또한 바람길을 막지 않는 건축과 조경은 오염된 대기를 도시 밖으로 배출하고 온도와 습도까지 조절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라이부르크도 1970년대엔 극심한 차량 혼잡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후 윈스터 대성당 일대의 구도심엔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차량 통행 속도도 시속 30km로 제한해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빠른 도시라는 별명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해 편의성을 높이자 자동차 수요도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Think about the major challenges of our time. Integration, mobility, education, and climate change. Obviously, we have to discuss them on a national, on an international level, but we have to act. We have to solve them on a local level. We are the decision makers who are going to decide about concrete actions. 프라이부르크의 변화된 모습은 생태교통의 표본이 됐습니다. 도시 어디에나 안전한 보행 환경이 갖춰져 있고 1인당 탄소 배출량 또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생태교통을 향해 이제 막 첫발을 뗀 행궁동. 언젠가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을까요?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생태교통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행궁동 주민들의 노력은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단장한 도로와 골목길이 낡은 구도심의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버렸습니다. 즐비했던 점집 대신 특색 있는 가게들이 문을 열자 마을도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방문객이 늘면서 상권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행궁동에 새로 들어선 점포가 무려 500여 개나 됩니다. 3대째 행궁동을 지키고 있는 토박이 청년 박승현 씨도 마을의 변화를 이끈 주인공입니다. 동네가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슬럼화돼서 사람이 잘 안 다녔었어요, 사실. 거의 주민들 위주였었고 차가 빠지고 주민들 위주의 혹은 보행자 위주의 어떤 마을을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성숙하게 됐고 결국에는 행궁동이 전국적으로 엄청 유명한 동네가 됐잖아요. 소비만 있는 곳이 아니고 생산이 있고 문화가 있는 곳, 즉 머물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현 씨는 이런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행궁동의 특성과 문화를 알리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가가 됐습니다. 도시재생을 했었던 뭐 팔달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같이 한다든지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걸 함께할 주체가 될 것이다. 행궁동을 찾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승현 씨의 역할인데요. 요즘엔 막걸리 사업을 시작한 청년들과 함께 지역 특색을 담은 막걸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 됐나요? 사업도 하고 청년들도 돕고 지역도 알리는 1인 3역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 지역이랑 또 관련된 어떤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대로 사실. 진주국과 거기. 최근엔 주민자치회 활동까지 시작했다는데요. 늘었어. 저는 뭐 주민 입장이기도 하고 상인 입장이기도 한데 재밌게 기획을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실제 주민자치회의 어떤 비전이 되면 좋겠다. 우리 동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또 그 안에 생태교통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씨와 같은 주민들이 있어 행궁동의 앞날은 더욱 반짝일 겁니다.
생태교통 뉴페스타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페스타 준비를 맡은 광원 씨의 마음이 한껏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길을 나섰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돌며 축제 준비 과정을 점검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발끝이 발이 좀 잠깐 한 30분 정도 시간 돼요? 생각이 미안한데 2층에 책상 정리 좀 세팅해야 되는데 네. 고마워요. 광원 씨만큼이나 적극적인 마을 주민들. 어떤 일이든 흔쾌히 힘을 보탭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 광원 씨.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내양동 분들은 우리 내양동 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사업이 다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따로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그건 감안해 주셔야 돼. 네, 황맹이만.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아, 뉴페스타 때 동네 주민들이 봉사대 역할을 하면서 차량 통제도 하고 행사 지원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문제 되는 게 있는지 본인들끼리 얘기해서 협의도 하고 이런 약간 워크숍 교육 이런 걸 하고 진행해요. 아, 다름이 아니 두 가지 안내를 하러 왔어요. 하나는 우리가 원래 교통 관련해서 봉사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막았을 때 응급 차량 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차량을 두 군데로 빼야 되는데 하나는 어디냐면 미술관 앞에 로타리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나가는 거. 또 하나는 화서문 있잖아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동네 안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메인 도로 쪽으로 차를 안내해서 뺀 다음에 메인 도로에서 그 양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돼요. 광원 씨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이 벌써 한나절이 지났는데요. 여기. 발을 이렇게 대고 하면 바람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 뉴페스타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 골목놀이입니다. 이거 넘기면 뭐 주는 거예요? 오. 반대로 해야지. 자동차인데. 생태교통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걸 중심으로 마을 해설사 그룹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뉴페스타 때 해설 신청을 하면은 동네를 돌면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을 투어를 하는 거죠. 동심으로 돌아가서 재밌게 차도 안 다니는 거리에서 한번 놀아보자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즐겁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즐겁고 지금까지 우리가 은연중에 그냥 차가 주차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차지하고 있는 그 공간을 차가 빠져나가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음악 감상실도 만들고 누군 정원도 만들고 미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 머리 잘라주는 것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어렵죠. 이게 이번 생태교통 뉴페스타는 2013년 생태교통 축제 기념 행사인 만큼 행궁동 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자동차 없는 날을 꾸준히 지속해 온 것도 생태교통을 이어가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자원봉사자로, 마을 해설사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행궁동 주민들. 그 밑바탕엔 생태교통축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아, 지금 그때 생태교통에서 차 없는 거리에서 우리 이렇게 놀았었고 즐거웠었는데 아, 지금은 차들이 많아지면서 아, 동네가 더 불편해진 것 같다. 그런 마을 현안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게 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행사 때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도 알고 제 친구들도 더 친해졌죠. 동네에서 막 노니까. 장을 보러 가거나 흰군 광장을 이렇게 무슨 일 때문에 가면 한 15분, 20분을 먼저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거기를 이렇게 막 그냥 갔는데 이제는 동네 분들을 아니까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